1번 남자. 남자의 생각으로 묻는 사람. 상담자가 여성일 때 남편, 아들, 남자, 형제, 사랑하는 사람. 기다림, 생각함, 어둠 속의 빛. 이 1번은 이 카드를 보시면 빛이 보입니다. 어둠 속에, 까만 어둠 속에 빛이 보이니까 희망은 있다. 무슨 일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였다. 장사를 하는데 지금 잘안 된다. 혹은 지금 연애 중인데 잘 진도가 안 나간다. 그럴 때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좀 기다리라. 기다리면은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겠다. 희망이 보인다. 그렇게 설명하는 카드인데 이 카드는 나쁜 카드가 아닙니다. 좋은 카드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빛이 보인다. 한 줄기 빛이 보이죠? 그러니까 기다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내가 마음먹은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다 이루어진다. 그런 카드입니다. 다음 2번 여자. 여자도 똑같은 카드입니다. 1번 남자, 2번 여자. 다 같은 설명인데 이것도 기다림은 이루어진다. 단지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여자의 생각으로 상담자가 남자라면 그 남자의 어머니, 그의 딸, 그의 친구, 여자친구, 뭐 어머니, 딸, 배우자, 연인, 동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번하고 2번은 똑같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단지 상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대해서 남자가 상담을 하러 오셨다. 남자분이 내 남자분이 상담하러 오셨다 하면은 그 반대로 여자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되고 또 여자분이 상담하러 오셨다 하면은 또그 반대로 남자분을 생각해서 말씀하시면 되는 카드입니다. 1번과 2번의 카드의 키워드는 결말 카드로 해서 좀 기다려라. 기다리면 희망이 보인다. 1번도 마찬가지, 2번도 어둠 속에 빛이 보이니까 희망이 있다. 기다림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내가 마음먹은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다는 거죠. 3번, 운명. 이 운명은 이제 문이 반쯤 열렸죠. 문이 활짝 열리지가 않고 반쯤 열렸다. 무슨 일을 하겠다. 뭐 내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 장사를 하겠다. 또 내가 투자를 하겠다 해도 완벽하게 100%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3번의 이 카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희망을 보이면서 이루어지는데 100%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지 3분의 1 정도 열렸으니까 무슨 일을 하는데 진행하는 데에서 3분의 1까지만 진행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사람의 행운이 열림, 구성, 변화의 가능성, 새로운 결정이 내려질 것을 의미. 두 사람이 함께 운명의 문을 열고 들어감. 새로운 시야가 열림. 좋은 변화. 창의적 행운. 키워드는 보시면은 단점은 없고 장점만 있는 카드입니다. 그 단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점으로는 문이 조금만 열렸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크게 기대를 하면서 하지 마라. 내가 투자를 할 일이 있는데 너무 크게 투자를 하지 마라. 조금 조금씩 하면서 지켜보면서 해라. 그런 키워드를 가진 카드고요. 또 보충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새로운 인생. 두 사람이 행복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제2의 인생이죠. 결혼할 때도 이 카드가 나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이는 안 나오는데 카드가 결혼하시는 여자 남자분들이 이 상담자분들이 오셨을 때 그럴 때이 카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겠군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시작. 뭐든지 새로운 결정. 또 내가 사업을 하겠다. 어디에 돈을 투자하겠다 할때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도 이 카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이 카드가 나왔을 때 마음먹은 대로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 대신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이 투자를 하지 말고 또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말고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너무 많이 기대는 하지 말고 조금 조금씩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4번 행복. 이 행복은 해바라기로서 기다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다림.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호로스코프 벨라인 카드가 1번에서 52번까지 있고 또 번호가 없는 0번 카드가 있습니다. 파랑 색깔 카드라고 무번이 있는데 딱게 53장인데
이 53장 카드 중에서 딱 7장, 그 나중에 제가 한번더 설명을 할 것인데, 7장 중에서 그 중에 한 장입니다. 이 4번이. 그러니까 여러분 좀잘 기억하시면서 이 교재 체크하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기다리면 다 이루어진다. 키워드는 기다림. 기다린다는 건 단점입니다. 단점, 왜냐하면 모든 일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좀 장시간을 거쳐야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꼭 이루어진다. 꼭 이렇게 못을 박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기다림은 있지만 꼭 내가 마음먹은 일은 꼭 이루어진다. 사업이든 연애든 무슨 일이든 다 이루어진다. 그런 카드입니다. 삶의 행복이 꽃핌. 가정, 직장의 행복. 49번이면 나중에 공부를 할 것인데 일단 이 띄우는 걸 보시면서 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49번은 49제. 옆에 있을 때는 한이. 이 49제는 카드가 아주 안 좋은 카드인데 49제 옆에 있을 때 한이. 아주 좋은 카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카드는 아주 긍정적으로 좋은 카드. 14번 악마 옆에 있을 때는 의심스러운 유혹. 또 51번 하강이라고 있는데 아주 안 좋은 카드입니다. 51번 하강 옆에 있을 때는 건강, 감정, 사업을 스스로 지켜야 됨.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7장 중에 한 장이라고 하였는데 그딱 7장 중에 그한 장으로서 옆에 지금 여기 나왔듯이 51번이나 이 49번이나 14번이나 옆에 아무리 있더라도 다 묶을 수 있는 또 카드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카드는 저희들이 이 밑에 결말 카드, 호로스코프 밸런 카드를 세 장을 놓을 때이 카드가 앞장에 있던 중간에 있던 마지막에 있던 다 좋다고는 볼 수가 없고 단지 이 카드는 마지막 결말 끝에 세 번째 갔을 때 그때는 이 카드가 좋은 작용이 되고 맨 앞장이나 중간에 왔을 때는 좀 그렇게 좋은 작용은 할 수가 없는 카드입니다. 단지 마지막에 왔을 때, 좀 기다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4번 카드가 맨 마지막에 왔다고 했을 때, 뭐 14번이나 49번이나 51번이 바로 옆에 두 번째 붙었다 할 때는 그렇게 또100% 좋은 작용도 못 합니다. 작용이 좋은 쪽으로 흐르지만 좀 조심해라. 그런 경고를 할수 있는 그 카드입니다. 5번 상승. 이 상승은 이 그림 그래도 높은 산입니다. 눈에 보이던 향상, 승진이나 경력의 향상, 지수 화풍을 벗어남, 영적 상승.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수 화풍을 벗어남. 9번 우리가 메이저 카드에서 9번 은둔도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둔도사, 큰 산. 또 내가 몸이 안 좋다 할때그 병명이 안 나왔다. 아무리 병원을 다니도 병이 잘안 낫는다 할때 조금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람도 좀 쉬고 좀 기도를 하고 오시면 좀 괜찮겠습니다. 이래 덧붙여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높은 산이니까. 또이 카드를 내담자가 뽑았다 할 때는 아주 영적이 강하신 분입니다. 영적 상승이 되었으니까 영적도 아주 강하다. 초기 발달이 되었다. 5번 카드는 나쁜 카드를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뒤에 아주 나쁜 카드가 나와도 그 카드들 다 묶을 수가 있다. 그런 카드입니다.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좋은 카드는 그렇게 많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단지 내가 건강상으로서 내가 몸이 안 좋다 할때 높은 산에 좀 가서 기도해라. 아니면은 수험생들, 또 직장인들이 승진이 잘안 되고 자꾸 떨어지고 수험생들도 자꾸 시험에서 떨어진다 할 때, 부모님이나 혹은 그 배우자들이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런 카드입니다. 왜냐면 큰 산에 갔다 오라고 암시를 하는 카드니까요. 이 카드는 아주 좋은 카드다. 단점은 전혀 없는 카드입니다. 6번 보상. 이 6번 보상은 호롱불 같이 생겼죠. 그래서 보통 호롱불이라고도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카드도 좋은 카드입니다. 장점만 있는 카드입니다. 아주 좋은 카드인데 개인적인 소망의 현실화, 화해, 만남, 소송에서 이긴다. 34번, 이 34번 정의라고 있는데 정의 카드 옆에서 소송의 승리. 15번 가정 옆에서는 가족의 행복한 결말. 그럼 이 카드도 아주 좋은 카드죠. 또이 카드는 애정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만약에 여자분이 내담자 부디 여자라
제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남자하고 인연이 이루어질까요? 혹은 인연이 좋겠습니까? 할 때 물어볼 때 합이 됐죠. 왜냐하면 반반이니까 딱 붙었으니까 이것은 인연으로 말을 할 때는 합이 되는 카드라. 또 만약에 내가 돈을 받을 때가 있다.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 하는데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혹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바로 상담하러 많이 오십니다. 그럴 때는 100%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반만 생각하십시오. 반 아니면 3분의 2. 3분의 2가 안 돼도 반만 주도 그냥 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금전적인 문제에서는 반, 딱 반. 아니면은 3분의 1, 3분의 2도 좀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3분의 2만 받을 걸로 생각하십시오 해갖고 3분의 2가 안 됐을 때 실망이 크겠죠. 그러니까 반, 만약에 반이 안 되더라도 3분의 1만 받더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또 이 카드는 현실화, 지금 당장 내가 무슨 일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실행을 해도 좋겠습니까? 아니면 뭐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투자해서 그 사업을 진행해도 좋겠습니까? 지금 당장 현실을 말을 할 때도 좋은 카드고 또 누가 동업을 하겠다. 동업 카드입니다. 반반이니까. 동업 카드입니다. 동업할 때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빨간 그림이니까 아주 안정적이죠. 따뜻한 기운이 흐르니까 안정적인 카드죠. 안정적이다. 모든 일에 안정적으로 잘 처리가 된다.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 34. 34 정의 카드가 우리가 메이저 카드 8번 정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소송 문제가 걸려있다. 내가 소송의 진행 중이라 할 때 승리를 한다. 소송에 승리를 한다. 법 문제 때 이 카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뭐 동업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많이 나오고 또 둘이 반반이니까 둘이 힘을 합쳐야지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런 뜻도 포함이 됩니다. 둘이 꼭 힘을 합치갖고 일을 해야 성공한다. 즉 동업이죠. 동업할 때. 동업하면 성공을 할 수 있다. 성공한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고요. 7번 신뢰. 이 신뢰도 보면은 기다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단점만 있고 장점은 없는 카드입니다. 돈으로서는 생각하면 안 되고요. 돈하고는 거래가 멀다. 금전과는 아주가 거래가 먼 카드입니다. 자신 있고 의무를 지키는 친구, 검검절약, 개눈. 이 개눈 있죠. 성실성, 충직성, 신뢰성. 보통 보면은 이 개들이 주인한테 복종을 하고 사람한테 복종을 하는 그런 동물인데요. 뭐 고양이나 뭐 다른 동물에 비유해서 개는 사람한테 충직하고 배신을 안 한다. 절대 복종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 카드가. 믿음, 끈끈한 관계, 메시지, 영성. 경제적으로는 풍조롭지 못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돈하고는 거래가 멀다. 그렇지만 친구로서는 어리 있는 친구가 된다. 친구로서 사귀면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또 장사를 할 때 사업을 할 때 이 카드가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고 하십시오. 금전 왜? 금전하고 거리가 먼 카드니까. 그런 투자성에서는 아주 제로겠죠. 이 카드가. 돈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고요. 8번 구별. 이 구별 카드가요. 메이저 카드 정의하고 비슷한데 똑같은데 34번 나중에 공부할 거 정의 카드는 좋은 카드고 장점만 있지만 이 카드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맨 마지막에 결말 카드 중에서 세 번째로 마지막 결말 지을 때 나왔다. 물론 옆에 카드를 보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옆에 카드가 아주 안 좋을 때는 이 카드가 나왔다 하면은 뭐든지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또 시험도 칠 때도 낙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카드입니다. 자존심이 강하며 높은 도덕적 의지에 정직한 성격. 좋은 카드 옆에서는 유익해짐. 영의
상둥이 자리 옆에 이 칼하고 지팡이 다 칼로 벗을 때 포개지가 있죠. 그래서 상둥이 자리 문필 손재주 그림 예술 예능 아주 예술적인 카드죠. 예능적인 카드고 만남 계약 명예로운 일 상이나 선물 주고받음 또 부부로서 법적인 부부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우친 남녀로서 이 카드가 떴다 할때 결혼은 합니다. 법적인 부부로 만난다 할 수가 있고 또 이혼 카드로 될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옆에 안 좋은 카드가 있을 때는 100% 이혼하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장점도 있지만 이 단점이 아주 많은 카드입니다. 별로 크게 좋다고 판단해서 통변을 해드리면 안 좋다는 카드입니다. 좀 부정적으로 단점이 많이 있다. 위에 메이저 카드로 물론 봐야겠지만 보고 양옆에 사이드도 다 봐야겠지만 이 카드는 주로 단점을 생각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업의 특성상 예술인이 많다. 예술인이 많다. 뭐 문학의 소질이 있다. 그 정도 직업으로 말할 때 설명을 하시면 되고요. 잘 체크하십시오. 이 카드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카드라. 그리고 또이 카드는 법적인 부부로 만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궁합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궁합으로는 그거는 장점이 되겠죠. 궁합은 좋다. 왜냐하면 칼하고 지팡이가 포개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부부로 만난다. 그러면 궁합도 아주 좋다. 결혼 상대자로서는 굉장히 좋다. 그렇지만 이 카드가 앞에 있고 뒤에 마지막 두 장이 너무 안 좋으면은 이혼을 하겠죠. 궁합이 좋다고 했는데 그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혼을 하겠죠. 그러면 결국 만약에 결혼을 하시려고 하면은 좀 생각을 해보고 하십시오.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됩니다. 이 카드가 앞에 있고 뒤에 결말 카드 두 장이나 마지막에 한 장이 아주 안 좋은 카드. 예를 들어 14번 악마. 14번 악마 같은 경우나 뭐 이렇게 나와 옆에 있으면은 아주 자존심이 너무 강하고 그 자존심으로 인해서 가대망상증을 일으킬 수 있는 카드입니다. 14번 악마. 다음번에 번호가 14번 놓을 때그 악마가 놓습니다. 그 악마 카드가 바로 옆에 붙어 있다 하면 가대망상증 올 수가 있다. 이 말은 지금 건강이 안 좋은데 회복이 되겠습니까? 또 병명을 잘 모르시고 이 타로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14번 악마가 옆에 붙어 있다. 앞에 있다, 뒤에 있을 때는 좀 가대망상증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그 14번 악마가 있다 해서 바로 가대망상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위에 메이저 카드를 보시면서 막대 같은 경우 그런 카드가 좀 떴다 할 때는 같이 붙어가 있으면은 좀 그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대망상증이나 뭐좀 조울증.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통변해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궁합은 좋고 인연도 좋다. 그 대신에 결말 카드를 보고 옆에 나쁜 카드가 있을 때에는 좀 생각을 해라. 안 좋다. 이혼이죠. 그때는 이 지팡이 포개진 것이 좋은 궁합을 보시면 안 되고 이혼을 한다. X표로 보시면 됩니다. 또이 카드가 마지막에 갔을 때는 궁합은 좀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우리가 카드를 공부를 하면서 보면은 특히 호로스코프 벨라인 카드에서 이 카드를 결말 카드라고 하는데 아주 궁합이 좋다 나쁘다 궁합적인 카드가 많이 나옵니다. 남녀 간의 뭐 인연으로 볼때 아주 좋다 나쁘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를 못 외웠다. 머릿속에서 안 떠오른다. 책도 교재도 볼 시간이 없다 할 때, 그림으로 봤을 때 금방금방 보입니다. 그럴 때 이것도 두 개가, 이 지팡이하고 칼하고 두 개가 포개지가 있는데, 궁합 카드입니다. 호로스코프 벨라인 카드에서 8번 구별. 메이저 카드 8번 정의 똑같이 보시면 되지만, 이 카드는 정의 카드 중에서 좀안 좋은 카드입니다. 그렇게 이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 이 카드죠. 그렇다고 나쁜 카드는 아닙니다. 뭐 좋은 것도 있죠. 뭐 성향적으로 내가 뭐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특히 어머님들이 많이 물어보러 오시죠. 자녀가 대학을 어느 쪽으로 뭐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부모님들은 뭐 이쪽으로 공부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자녀는
내가 시인이 되겠다, 예술인이 되겠다, 연예인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이 카드가 안 나왔으면은 그쪽으로도 괜찮겠네요. 한번 뭐 본인이 가겠다면은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변을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손재주 그림 예술 방명 이 다 예능 쪽이 다 나왔기 때문에 연예인도 괜찮고 예술 방명은 아주 적합한 카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카드입니다.